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코구실 리프팅 네. 요점 정리를 하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 리프팅이 아주 많은 발전을 했는데 네. 실의 발전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실은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녹는 거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해돼서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이제 계속 몸에서 존재를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실의 모양에 따라서도 발전 단계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그야말로 실만 집어넣는 단계에서 또 실이 좀 휘어져 있거나 뭐 회오리라 그래가지고 전체가 나선형으로 좀 돌거나 이런 게 이제 2세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코그실, 코그실이 이제 가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무게를 들어서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올릴 수 있는 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에는 녹는 실이랑 네. 안 녹는 실이랑 두 종류 있는데 네. 라벨라에서는 안 녹는 실은 거의 쓰지 않잖아요. 네. 녹는 실 위주로 쓰는데 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녹지 않는 실은 이제 몸에 계속 존재하게 되는데요. 몸에 계속 존재한다는 거지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중요한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실이 녹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순수하게 몸의 이물질로만 작용을 하지 어떤 회춘이나 리프팅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해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물질로 작용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의 지속은 있지만 효과의 지속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이 효과가 있는 네. 부위나 아니면은 기대하는 효과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그실 리프팅은 일단 그 돌기가 있기 때문에 네. 조직을 모아주고 이동시켜주고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화의 증상, 그러니까 팔자주름, 뭐 턱선, 이중턱, 그리고 눈썹에 이르기까지 처짐이나 피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노화 증상에 두루두루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코구실 리프팅을 해서 효과가 네. 좋을 네. 얼굴형이 있고 네. 하면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얼굴형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코구실 리프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술의 효과가 좀 떨어지실 분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지방층이 너무 두껍거나 단단하신 분, 이런 분은 코구실 리프팅 단독보다는 이제 흡입을 좀 같이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굴의 형태가 처짐의 문제가 아니고 골격의 문제인 경우, 광대가 너무 도드라진다거나 턱이 사각인데 그것이 뼈에서 뼈가 사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경우는 실리프팅 효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나타나는 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피부 처짐이 아주 심하신 분은 역시 그 처져 있는 피부를 절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구실 리프팅 단독으로는 좀 좋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 코구실 리프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실리프팅으로 볼륨을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볼이 꺼져서 오신 분들이 필러를 맞으러 오신 경우에 네. 실을 처짐의 살을 뒤로 이렇게 옮겨서 네. 뒤쪽으로 이제 볼륨을 이동을 시키면 리프팅도 되고 필러를 안 써도 되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네. 실을 또 사용을 하고 네. 그리고 사각턱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깎아서 네. 처짐이 생기신 분들은 또 이 처짐 살을 뒤쪽으로 밀어 올려줘서 이 턱의 라인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용도로도 잘 활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실 리프팅의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시술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멍이나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술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감각 손실이나 이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고, 또 딤플이라고 하죠. 땡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보조개처럼 들어가는 현상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병을 다시 찾아주시면 그 부분을 살짝 풀어준다든지 해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 가능한 부작용들 네.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라벨라의 네. 코구실 리프팅의 장점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저희가 좀 좋은 실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네. 봤을 때 여러 가지 실 중에서 이제 가장 저희 시술 스타일에 맞고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품 말해도 되나요? 네. 예, 저희는 이제 민트 실이라는 제품하고 또 이제 코그는 아니지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실루엣 소프트 이렇게 두 가지 실을 주로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과가 좋은 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시술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취법. 실리프팅을 하면 꼭 수면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국소 마취로도 통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통증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취를 네. 독특하게 하기 때문에 네. 시술 과정에서 수면이 필요가 없고 네. 시술 후에 붓기가 적다. 네. 이 마취 부분은 좀 중요한데 네. 오히려 제 지인분은 수면 마취로 하는 코구실 리프팅을 더 싸게 받고 부분 마취로 하는 코구실 리프팅을 더 비싸게 받는 분이 네. 계세요. 사실 부분 마취가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요. 시술자의 부담이 더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왜 수면을 하느냐 물었더니 수면을 하지 않고 부분으로 하게 되면 환자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게 시술자에게 느껴지기 네. 때문에 시술자가 시술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수면이 더 쉬운 시술이기 때문에 수면인 경우에 더 싸고 네. 부분 마취를 하면 더 비싸게 받는다. 네. 그 말을 듣고 아주 수긍이 되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까요? 그럴까요? 언젠가 또 변화가 될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코구실 리프팅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라벨라의 장점은 감쪽같이 할 수 있다. 네. 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